잠깐 김은옥입니다. 승희 선생님, 네. 내년이 용해인데요. 우리나라 그림을 보면 용 그림이 많은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용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요? 일단 용이라는 게 상상의 동물이잖아요. 신비한 힘을 가진 상상의 동물을 그림으로써 나쁜 것을 좀 막아준다는 의미로 왕이 궁중화가를 시켜서 신하들한테 1년 동안 무사히 보내라는 의미로 나눠준 세화가 그 기원같이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렇다면 용 그림을 유난히 많이 그렸던 화가가 있을까요? 사실 딱 떠오르는 작가는 없는데요. 네. 동양화나 한국화는 좀 작가 미상의 작품이 많잖아요. 네. 옛날에는 그런 궁정화가 같은 집단에서 그렸고 이 그림들이 이제 민간으로 퍼지면서는 민화의 형태로 익명의 작가들이 많이 그리는 그림으로 남게 됐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 김은옥이었습니다.